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TV를 볼때 가끔씩 공룡이 나와서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옛날에 저런 큰 동물이 살았는지 신비롭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혹시 공룡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룡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중 최근에 공룡에 대해서 발견된 과학 내용이 있어 오늘은 이걸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00만 년 전 살던 공룡에서 발견된 곤봉 모형 꼬리의 정체.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7500만 년 전 공룡 스테고로스 엘렌과 센젠의 복원도를 휴지로 실었다고 합니다. 이 공룡의 꼬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꼬리와 형태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공룡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진례대 생물학과 연구팀은 2018년도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암석에서 공룡뼈를 분리하고 조합하자 마치 양서류 식물과 흡사한 모양의 독특한 꼬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꼬리 말단이 칠상의 평평한 골배엽으로 감싸진 구조였습니다. 이전까지 무기로 사용할 정도로 발달한 꼬리를 가진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와 앙킬로사우루스 등 두 분류로 알려졌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는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뾰족한 꼬리를 가졌으며 앙킬로사우루스는 둥근 곤봉 모형의 꼬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스테고로스 엘렌과 센젠의 꼬리는 두 공룡과 전혀 다른 꼬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두 공룡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령 엉덩이와 두개골 뒤쪽 골격은 스테고사우루스와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빨과 입천장에 있는 상악은 앙킬로사우루스의 특징이 고스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해부학적으로 여러 부분은 스테고사우루스와 앙킬로사우루스의 공통조상인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개통 발생학에 따라 스테고로스 엘렌과 센젠을 우선 앙킬로사우루스의 아류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앙킬로사우루스에 속하지만 스테고사우루스의 특징을 많이 가진 공룡을 앙킬로사우루스의 측면이라는 뜻의 파랑킬로사우루스라는 새로운 부류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에 게재된다고 합니다. 와우, 이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와 앙킬로사우루스의 중간종일까요? 아니면 두 공룡의 공통조상벌 되는 것인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직도 공룡은 새롭게 발견되는 게 많은 것 같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동물 관련 내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